친구들 까꿍 안녕. 루피의 장난감 마을에 오신 건 환영합니다.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다이노셋 1번과 그리고 자, 일단 1번 살펴보고요. 이번에 포함된 애니멀 포스 다이노셋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큐브들을 이용해서 변신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루피와 함께 얼른 변신하러 가볼까요? 고고! 자, 먼저 큐브 이글부터 살펴볼 건데요. 큐브 이글에 떨어져 있는, 짠! 이글 다이노셀이에요. 이렇게 이글이라고 적혀 있고요. 뒤편에 보면 1번. 자, 먼저 플레이트가 충전 상태로 되어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버튼을. 슉! 이렇게 누르니까 브레이브 상태로 변했어요. 자, 한번더 눌러볼까요? 충전 상태. 브레이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살짝 꽂아놓은 다음에, 큐브 이글을 애니멀 모드로 변신시키고, 다시 큐브로 변신시켜볼게요. 자, 먼저, 큐브 이글의 머리 부분 당겨볼게요. 당기니까 팔 부분이 쏙 나왔어요. 팔 부분 고정시켜주고 날개 부분 틀어주고 짠! 애니멀 모드로 큐브 이글 완성! 그러면 이제 다시 큐브로 변신시켜볼 건데요. 먼저 머리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준 상태에서 날개 부분 안쪽으로 넣어주고 뒤편으로 돌려서 팔 부분 넣어주고 닫아주고 팔 부분 넣어주고 닫아주고 짠! 이렇게 하면 큐브 1번이 완성! 그러면 이제 다이노셀 음영을 들어볼 건데요. 친구들, 다이노셀 음영 잘 들었나요? 자, 그러면 다이노셀 음영을 했고, 고정한 상태에서, 이제 큐브 샤크! 큐브 샤크의 다이노셀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뒷편에 샤크라고 적혀 있어요. 다시 돌리면, 이렇게 번호가 2번 되어 있고요. 일단은 플레이트가 충전 상태로 되어 있어요. 한번 더 눌러볼게요. 누르면 브레이브. 한번 더 눌러볼게요. 충전 상태로 브레이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살짝 꽂아놓은 다음에 큐브 샤크를 애니멀 모드로 변신시켜볼게요. 먼저 옆부분에 머리 부분을 꺼내주고 꺼내준 다음,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꼬리 부분을 쭉 강하게 당겨주면은 지느러미 부분도 쏙 나오고 꼬리 부분도 쏙. 슉! 큐브 샤크! 완성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큐브로 변신시켜볼 건데요. 지금도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슉!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슉! 안쪽으로 넣어주고, 지느러미 부분도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닫아주면, 짠! 큐브 2번으로 다시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음향을 얼른 들어볼까요? 샤크라는 음향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다이노셀 분리하고 원자재로 저장한 다음에 이번에는 큐브 라이언. 와, 큐브 라이언이에요. 노란색의 큐브 라이언. 위치에 꼽혀있는 다이노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뒷편에는 이렇게 라이언이라고 적혀있어요. 뒤로 돌리면 3번. 그리고 플레이트가 충전 상태예요. 한번더 누르면 브레이브. 한번 더.
정장 상태 그리고 브레이브 워드 꽂아놓고 이제 큐브라이언을 랄. 자 이제 만들어 볼게요. 머리 부분을 들어주고 다리 부분을 슝 올려주기만 하면 애니멀 모드로 완성! 아, 귀엽지 않나요 친구들? 그러면 큐브로 만들어줄 건데요. 먼저 다리 부분을 접어주고 머리 부분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큐브 3번으로 변신 완료! 다이노스의 음향을 들어볼게요. 라이온! 우! 자, 그러면은 분리하고 라이온을 여기다가 어? 4번 밑에 볼까요? 4번 엘리펀트! 엘리펀트의 다이너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이너셀 엘리펀트라고 적혀있죠? 편으로 돌리면 4번 이라고 있고 플레이트가 충전 상태예요. 그 버튼을 눌러볼게요. 어, 이렇게 누르니까 브레이브 다시 한번 충전 상태 브레이브. 자 그러면 이쪽에 꽂아놓고 바로 엘리펀트를 변신시켜 볼 거예요. 먼저 이 뒷부분 이 부분을 올려준 다음에 자, 머리 부분 들어주고요. 안쪽에 있는 코를 꺼내주세요. 슉! 살짝 내려주기만 하면 짠짜잔! 큐브 엘리펀트 애니멀 모드로 완성! 자, 옆모습 코가 슝! 자, 그러면 다시 큐브로 완성시켜볼게요. 머리 부분 들어주고 코 부분 다시 넣어준 다음에 최대한 내려주고 뒷부분과 결합! 짠! 큐브 4번! 큐브로 변신 완료! 자 그러면 이제 다이노셀의 음향을 들어볼게요. 분리하고요. 자, 이번에는 5번 큐브 드라이버 슝 다이노셀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이노셀 뒷부분에는 이렇게 타이거라고 적혀있어요. 뒤로 돌리면 5번과 그리고 플레이트가 충전 상태로 보여지네요. 자, 잘 보이나요 친구들?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브레이브 충전 상태 브레이브. 자 그러면 부분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바로 큐브 타이거를 변신시켜 볼 건데요. 먼저 머리 부분을 들어주고 뒷부분을 당겨주세요. 당겨주면은 다리 부분이 쏙 그리고 아래쪽에 꼬리 꺼내주고요. 앞다리를 슝! 엉! 자, 애니멀 모드로 완성했어요. 슝! 자, 그러면 다시 큐브로 변신시켜 볼 건데요. 먼저 옆다리 부분을 뒤로 넣어주고, 꼬리 부분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 그대로 쭉 밀어주고요. 머리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짠! 짜잔! 큐브 5번도 큐브로 완성! 자 그러면 이제 다이노셀의 음향을 들어볼게요. 요! 타이거! 타이거! 그러면 다이노셀 분리해서 슉! 자! 친구들! 이번에는 큐브 고릴라인데요. 큐브 고릴라는 지금 다이노셀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루피가 애니멀 체인저로 이용해서 변신음을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애니멀 모드로 변신시켜 봐야겠죠? 자, 이 숫자 부분이 적혀진 이 부분에 양쪽으로 벌려주세요. 벌려주면 큐브 고릴라의 팔 부분이 되는데요. 양쪽 결합해주고 살짝 앞쪽으로 꺼내준 다음에 옆부분에 있는 이 빨간색 버튼을 아래로 내려볼게요. 아래로 내리면 슉!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아래 부분으로 쭉 내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머리 부분 살짝 올려주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옆쪽에 있는 이거는 일단 꽂아놓고 양쪽으로 벌려주고요. 안쪽에 있는 이 부분 아래로 내려주고 큐브 고릴라 뒤편에 이 부분과 결합해 볼게요. 이렇게 결합해주면 짠짜잔! 큐브 고릴라 애니멀 모드로 완성! 자, 그러면 다시 큐브로 변신시켜 볼게요. 아까 마지막으로 꽂았던 이 부분을 손잡이 부분 넣어주고 그리고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얼굴 부분 넣어주고 팔 부분 쏙! 쏙! 내려주고 내려주고 바꿔서 결합 결합! 짠짜잔! 큐브 6번으로 완성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변신음을 들어볼까요? 큐브 애니멀 체인저를 열고 안쪽에 있는 이 변신음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6번이죠? 6번 누르고 친구들 잘 들었나요? 자, 오늘은 큐브 1번부터 6번까지 변신시켜보고요. 그리고 다이노셀 이용해서 음향도 들어보고 애니멀 체인저로도 음향을 들어봤어요. 자,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는 루피와 더 재밌는 장난감 만나러 가요. 그럼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